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4와 함께하는 하스스톤 1 시즌2 두 번째 매치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개막전으로 태상 선수와 슬시 선수가 붙었는데 태상 선수가 3-1로 먼저 1승을 가져갔고요. 네. 두 번째 매치로는 던 장현주 선수와 판블라드 곽웅섭 선수가 준비하고 있죠. 네. 네. 자, 일단 던 장현주 선수와 판블라드 곽웅섭 선수 상당히 좀 탄탄하고 이제 네. 뭐 안정적인 플레이를 또 펼친 선수들인데 뭐 이게 선수 소개에 대해서 이 선수는 어떻다 어떻다 말씀드리기 이제 좀 웃긴 게 다 그냥 뭐 너무 화려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1시즌을 또 챙겨 보셨던 분들이라면 네, 다 알고 있고 또 플레이 스타일도 아마 다 정확히 저희보다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딱히 설명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네. 네. 특히 반블라드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시즌 1에서 4강에서 우승했던 태상 선수에게 아쉽게 4-3으로 패배를 당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도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때만 이겼으면 이런 얘기를 그때만 하더라고요. 이겼다면 그 상금이 내 것이었을 텐데 그렇죠. 네. 내 우승자는 내 것이었는데 네. 자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또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그 판블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승자로 또 점을 치셨어요. 이번 시즌. 네네. 네네. 그러므로 약간 또 사심 섞인 아, 그렇죠. 또 해설도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제가 예, 네. 편파해서 이런 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주목해볼 만한 게 언제나 또 올킬러즈가 얼마나 또 올라갈지. 맞습니다. 네. 네. 광우 선수 첫 번째 올킬러즈 선수 정한슬 선수는 일단은 패배한 상태고요. 네. 두 번째 올킬러 선수 곽웅 선수는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선수들 준비됐습니다. 소개 한번 보시죠. 던 선수입니다. 던요미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왠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별명만큼이나 네. 말투도 약간 귀엽고 상당히 네. 착한 선수. 착하다라는 평으로 선수 사이에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이제 WCA 우승 이후로 이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굴이 폈어요. 네. 좋은 일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개인적으로 아는 얘기인가요? 좋은 그런, 일이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얼굴이 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추측성 말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성기사, 전사, 드루이드를 가져나왔고 흑마법사를 벤을 당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이에 맞선 선수입니다. 판블라드 곽웅섭 선수. 네. 어아 뭔가 어이 되게 눈 마주쳤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 이거 팬 서비스까지 저 선수가 뭐냐면 요새 아, 트위치 방송 맛을 드렸고요 네, 네, 네 그렇죠 저 약간 이제 진짜 딱 방송인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네 컨셉을 잡고 있어요 네, 욕심이 있어요 방송 네. 욕심이 확실히 그리고 아 이거 좀 저도 네. 저도 모르게 좀 웃음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네. 사실 그리고 이제 하스스톤에는 샤인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네. 30대 이상의 아재들이 모인 팀인데 네. 저 친구도 제가 알기로 30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나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네. 한번 물어봤는데 네. 굉장히 푸시타면서 좀 웃더라고요. 아, 그러셨나요? 그래서 네. 제가 끝나고 따끔하게 한번 아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아, 예, 예. 저도 네. 안 그러려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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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직업은 네. 갖고 오게 성기사 도적 그리고 흑마 드루인데 역시나 흑마가 밴됐습니다. 네. 네 맞죠. 네. 요번에 유럽 챔프에서도 유럽 챔피언십에서도 흑마를 배나고 좀 전사나 이제 드루를 저격하는 그런 덱들을 많이 구성해 왔는데 그렇죠. 이 두 선수도 약간 그러한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특이한 점을 좀 발견했는데 올킬러즈 선수들인 센시오 선수, 판블라 선수, 서린 선수가 전부 도적을 가져왔어요. 그렇네요. 이거는 팀 내에서 도적에 대한 연구가 끝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네. 첫 번째 경기는 태상 선수가 너무나 그거를 좀 잘 파악해서 네네. 저격을 들고 왔었는데 만약 저격이 아니라면 확실히 도적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도적도 네. 어떤 덱 상대로 충분히 할 만한 덱들이기 때문에 네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선수들 준비하고 있는 동안 판블라드 선수가 또 워낙 파마블라드로 유명했는데 네. 성기사를 또 가지고 나왔거든요. 마침 여기 끼고 있는 그 못 듣게 하는 헤드셋 있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나이가 먹어도 이렇습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것도 마치 파마를 네. 예고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 매치 첫 번째 경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아 저거 말씀이시군요. 머리. 예. 네. 헤드셋. 노란색이라서 헤드셋. 아, 저거. 저 뭐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귀마개. 귀마개 아니고 저. 네, 예, 네 예. 이게 좀 그 방음을 위한 건데요. 방음 귀마개. 방음 귀마개 괜찮다. 예, 예. 이게 왜 생각이 안 날까요? 네. 저겁니다. 아 차음 헤드셋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기다 물음표만 그려주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차음 헤드셋을 한국 순 우리말로 하면 방음 귀마개 아닙니까? 방음도 결국은 뭐.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나 판블라우 선수는 명성에 걸맞게 파마 기사 네. 가져왔고요. 네. 던 장현재 선수는 엘리스타 시커 전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죽음의 군주까지 넣은 그런 이제 앨리스 박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최근에 암네시아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미 네네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암네시아 선수 같은 경우는 저 덱을 또 썼었거든요. 네. 네.
그런 대기랑 비슷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판블라드 선수가 지금 약간 경쟁률을 걸기 좀 애매하고 뭐 동전에 이 코스를 했다가는 벌목기가 좀 나간 타임이 늦어지기 때문에 손에 네, 벌목기랑 그렇죠. 저 파마기사 그러니까 수수께끼 둔자 전부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 파마기사래요. 네. 네. 그래서 상대의 어떤 전사 덱을 어떤 방밀전사로 예측을 한다면 여기서 조금 더 여유있게 가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 동전을 아끼고 싶은 이유가 또 역시나 수수께끼가 손패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수수께끼도 있고 아니면 다음 턴에 보호막을 쓸 거로 그 다음 턴에 네. 동전 벌목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네 줍니다. 네. 동전에 보호막을 쓴 꼬마 로봇을 내고 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 무기 네 깔끔하죠. 자 지금 일단 다음 턴에 죽음의 군주가 나왔을 때 통기사가 이걸 처리하기 좀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동전도 이미 사용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나왔을 때 바로 울다마를 쓴다 이런 그림도 그려주기 힘들고요. 뭐 전사한테 마무리 일격이나 좀 빌려와야 될 텐데 안 네. 빌려줄 거거든요. 그렇죠. 내 거니까요. 그럼요. 네. 자. 자, 이게 여기서 죽음의 군주가 좀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전턴에 저 동전을 썼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울다마에서 오잖아 왕의 축복 치는 것 같은 카드 못 쓰거든요. 네. 아 이거 정말로 좀 벽이 생겼어요. 큰 벽이 생겼고 네. 이거를 딱히 정리할 방법이 안 보입니다. 자, 판블라 선수 웃었어요. 범이 나왔고. 그리고 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다음 턴에 할 게 없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앨리스까지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 확실히 많이 좋아요. 던 선수 다음 턴 할 게 없냐?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유물을 가져오셨나? 앨리스 나와줍니다. 성기사가 굉장히 이거 풀어나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울다만이 좀 필요한 시점이죠 이제는. 울다만의 수호자. 자, 근데 고귀한 희생이에요. 일단은 성기사가 또 뭐 기분 좋은 상은 아니지만 고민할 필요는 없는 선배들이 들어오고 있긴 해요. 네. 그렇긴 합니다. 네. 자, 아 여기서 고민을 해줍니다. 네. 어떻게든 데미지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뭐 깨놓고 싶기도 한데 그랬다가는 뭐 난투도 있고요. 뭐 그렇죠. 복수 이런 카드들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만약 안 때려주면 다음 턴에도 뚫어내질 못할 거거든요. 다음 턴에 뭐 정리를 하게 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때렸습니다. 일단은 때려주는 판단을 하는 걸로 좋아요. 보입니다. 자 들어오는 카드는 방패전사 강타 써서 일단 벌목기 깨보겠죠. 그렇죠. 자 나오는 카드는 뭘까요? 아까 이제 태장 선수는 벌목기 조정했거든요. 자, 네. 오 이거는 썩 기분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네. 네. 성기사가 본인의 체력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필드 그렇죠. 싸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정리가 됐고요. 병력 소집. 이건 괜찮죠. 지금 딱히 마땅히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마땅치 않았는데 네. 과연 뭐가 나올까요? 뭐 라그 쓴다면 역시 라그나로스 좀 원할 것 같은데 자 과연 나오는 카드는요? 박사부! 야 이것도 좋아요. 네. 이러면 난투 없으면 이거 애매하거든요 지금. 네. 제압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판블라 선수가 고귀한 희생을 거르지 않은 이유도 필드가 꽉 찼기 때문에 발동을 안 하고요. 네네. 첫 번째로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다음 턴에 수수께끼 돈으로 밑에 있는 거 땡겨올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아껴줬습니다. 박사범 나온 것 때문에 아주 좋죠. 급격하게 일단 분위기가 선수가 딱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일단은 신성화까지. 자 여기서는 뭐 정리하고 수수께끼 도전자도 있겠고 신성화로 한번 난투를 또 유도해보는 그렇죠. 방법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예, 수수께끼가 이미 이필드면은 난투 각인데 그렇죠. 굳이 여기다 수수께끼까지 네 개를 그렇죠, 내보낼 그렇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신성화로 일단 돌아갈 수 있는 플레이. 맞습니다. 나쁘지 그리고, 않습니다. 예, 박밀전사 상대로 신성화 이보다 또 좋은 거 찾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뭐 거미 되는 거 교환해주고요. 네. 이거는 본체로 정리해주겠죠. 네. 본인의 체력은 큰 의미가 없다. 판단할 것 같고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던 선수가 여기서 네. 제압기가 안 나오면은 이거 그냥 박사범 때문에 게임 포들각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본체 체력을 아낀다는 느낌보다는 난투를 썼을 때 박사범이 사용하기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아, 이렇게 교환해 준 것 같고요. 자 이거 초반에요. 던 선수가 상당히 좋게 출발했는데 죽음의 군주에서 나오는 박사범이 정리회가 정말 힘들었던 만큼 그 보상을 준 거죠. 네네. 그렇죠. 여기서 트루아트를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판블라 선수 입장에서는 아 난투가 있는데 날 유혹한 건가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교환해주고 여기서 수수께끼 돈 주고 나가면 좋거든요. 그렇죠.
무기도 없고 그리고 예, 필드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투를 맞아도 부활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역시나 난투를 생각해서 신병을 최대한 줄여준 판단하고 이거 던 선수 이거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어 이게 박사분 하나 이렇게 되나요? 일단 드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른 세계를 말고 있는데 체력은 10이 남아있습니다. 네, 들어봐서 뭐 나이사라도 일단 찾고 아무튼 뭐 마무리 일격이나 네. 방패막기를 찬더라도 이제 복수랑 더 복수와 더불어 활용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래도 썩 좋은 그림 아닌 게 다음 주에 티리오폴들이 나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일단 방막. 아 이거 아 고통의 생사제 이건 원하는 카드는 아니었는데 네, 일단 버팁니다. 네. 아 근데 지금 경쟁심 아 너무 좋아요. 네 이거 티리온 또 어떻게 막죠 이제? 아 이게 함블라드 선수인가요? 아 하마기사에 있어서는 네. 어 내가 탑이다. 이제는 구원 각도 이렇게 되면 네. 너무 이쁘죠 필드가. 그리고 티리온 그냥 내도 되는 게 난투로 네. 죽어도 그렇죠. 그렇죠 하거든요. 네. 티리온 죽으면 다시 부활해요. 나오면은요 아... 나이사. 아 그나마 나이사 나와 좋습니다. 아 그래도 아... 지금. 어 그래도 누굴 선택을 하죠? 복수 쓰고 일단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또 부원 때문에. 맞아요. 수수께끼가 또 6일짜리 나와 버린다는 게 좀 아, 너무 부담돼요. 최고는요. 네. 아 복수를 쓰고 안가품이 박사움에 걸려서 나이런 생각을 잡은 후에. 아, 일단 아, 나이사 없네요. 네, 복수는 그 다음에 쓰겠다는 네, 건데 그 다음에 뭐 문제는 안 갖고 아, 오른쪽에 걸리면 아, 이러면 또 복수 각도 안 나오고요. 아 이거 복수를 써서 정리해주겠다. 근데 지금 들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아, 됩니다. 이거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뭐가 나와도 힘들어 보이긴 하긴 한데 방패 밀쳐내기. 이러면은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아, 네. 이렇게 되면서 판블라드 선수가 먼저 1승을 가져갑니다. 이게 정말로 죽음의 군주에서 박사붐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거는 성기사가 별로 기분 좋은 그림이 아니다. 죽고 좀 그렇죠. 힘들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죽음의 군주를 어떻게든 뚫어내고 나니까 거기에 박사붐이 또. 네. 네. 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까 지금 차은대 선수로 말씀드렸는데 그 네네. 뭐 판블라드 선수가 파마블라드라는 별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그렇죠. 파마기사 그 자체에 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승률이 너무 좋아요. 성기사가 요즘에는 카운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함정 카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네. 예. 곽웅성 선수, 판블라드 선수는 뭐 카운터가 안 돼요. 그냥. 예. 지금도 카운터로 막 죽근 넣고 이랬는데 카운터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강력해요. 자 일단은 판블라드 선수가 성기사 졸업하면서 도적과 드리가 남게 됐고요. 네. 반면에 이제 던 장윤재 선수는 이제 전사의 컨셉을 이제 들켰단 말이에요. 박밀 전사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과연 남은 경기가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아 근데 그 박밀 전사라는 게 일단은 뭐 드리드는 좀 힘들겠지만 도적 상대로는 굉장히 또 좋긴 하거든요. 아 좋죠. 예. 네. 이거를 어떻게 매치를 시키느냐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두 번째 경기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말퓨리오 드루이드가 나왔네요. 이 도적이 아까 센시오 선수가 쓰던 도적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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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던 장현재 선수는 우리가 흔히 보던 미드 드루이드 같고요. 아 이거 예, 장현재 선수가 좀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게 되면은 도적이 그냥 졸업을 해버리는 거고 그럼 전사가 딱히 잡을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드루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자, 도적을 잡고 싶을 네. 거예요 지금. 근데 일단 이 드루이드도 도적 상대로 네. 상당히 또 상성이 오히려 그렇죠. 도움 좋았지 나쁘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게다가 말리고스 도적이면 자 드루이드가 좀 더 이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 판블라 선수가 지금 일단 손패에 뭐 말리고스도 있고 갈자 경비도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없고요. 네. 던 선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일단은 칼을 차고 턴 종료를 했고요. 오. 흑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선수들이 키카드를 한두 장씩 넣었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역시나 이 흑기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드루이드가 워낙 강력한 직업이다 보니까 드루 대 드루이드 생각해서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네네. 자 일단은 장윤재 선수. 아 지금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영력만 쓰고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네. 흑기사 근데 네. 일단 미러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좋은 카드긴 한데 아주 좋죠. 지금 이매치업에서 네. 그냥 4, 5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도 아 이게 지금
판블라 선수가 필드를 먼저 냈거든요. 네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다음에 전 장윤 선수가 낼 수 있는 플레이가 7코스인 박사범이나 지지 고대령인데 역시나 도적 상대로 박사범도 강력하긴 합니다. 네. 기습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고요. 도굴꾼 때문에 근데 네네. 박사범을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휘둘러치기로 한 번 정도는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 판단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 아 천벌. 천벌 두 장을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천벌의 영역. 네. 한 번 더 참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정리를 해줬고요. 네. 네. 그리고 동전까지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화제전의 힘이 이제는 붙게 되죠. 한 가지까지. 자 이제 고민될 만해요. 네. 판블라 선수는 여기서 네. 이제 타우리스단과 딜카드 조금만 찾으면. 그렇죠. 아 말리고서 아주 기분 좋게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 필드를 깔고 싶을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힐보스로 다음 턴에 그냥 동전을 다 활용해서 가제짱 쓸지 아니면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가제짱 쓰고 마음가짐 독할까 네. 일단 여기서 이제 마음가짐은 조금 더 이제 말리고스 약간 맡겨두고 싶지만 어차피 한 장 더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네. 자 드롤 최대한 땡겨줍니다. 과연 폭포의 칼라. 일단 그리고 먼저 또 하수인을 깐다는 것 자체가 드루이드의 하수인을 좀 억제시킬 수가 맞습니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제짱 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면 그렇죠. 하수인 못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곽은성 선수, 판블라 선수는 좀 찾고 싶었던 게 하수인 카드. 그렇죠. 하수인 카드를 좀 찾고 싶었는데 너무 주문만 나오긴 했어요. 자, 두 턴에 걸쳐서 천벌과 영웅력으로 하수인 두 개를 끊어줬고요. 네. 자, 여기서 제일 기대하는 건 역시 타우리스 카드 맞죠? 아, 갈라야겠네요. 이러면 조금 애매해졌죠. 예.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지금 두 장이 다 이렇게 허공에 날아갔거든요. 드로우를 네. 위해서. 그렇죠. 여기다 탈로스까지 내서 핸드 순환을 시켜주는 것도 그렇죠.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게 지금 드로우 카드가 없거든요, 손에.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판블라 선수가 드디어 여기가 생겼습니다. 오, 자군야포. 오, 자군야포. 저걸 버티기만 하면 네, 이거 네. 10턴 되면은 그냥 자군야포야포 그렇죠. 쓸 수는 있는데 아, 근데 역시나 탈로스는 네. 불안하죠. 그렇죠. 도적 상대로 주문 버프를 주는 카드는 남길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던 선수는요 판블라드 선수의 어떤 가제짱 경매를 보긴 했지만 아직까지 말리고스를 쓰는 행방인지 도적인지 확실하지 못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칼부를 다 써가지고 네. 칼부가 있었으면 정말 이쁜 그림으로 정리를 했을 텐데 이런 정리는 어떻게든 가능이 한데 네. 약간 좀 마음가짐을 좀 아껴주고 싶고요. 그렇죠. 이건 비룡의 기습 절개로 그러니까 먼저 폭탄을 깨놓고 비룡 기습 절개로 박사범 정리해줄 수 있다. 네, 그 정도가 좀 불안해 보이네요. 3데미지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 같죠. 절개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네. 그리고 저 폭탄 하나 남는 게 또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적의 비룡을 잡을 수도 있어요. 잡을 수 있죠. 네, 충분히 잡을 수도 있어요. 잡으면 저 지시의 고대명령 나갈 수 있고 그렇죠. 정말 이쁘게 나갈 수 있는데 뭐 일단은 네, 이거는 좀 확장적이라서 네. 먼저 드로우를 보고요. 망령 아 로데브. 로데브 정말 좋죠. 도적 상대로 로데브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네. 자 일단 여기서 판블라 선수가 좀 좋은 게 여교사의 절개 이렇게 되면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재까지도 네. 네. 그러니까 절개는 저 말리고스와 더불어 좀 사용해주고 싶긴 해요. 네. 근데 드루이드가 상대다 보니까 확실하게 필드를 정리해주면서 내가 필드를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말리고스 다음 턴에 생으로 나가서 사실 드루이드 잡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말리고스 플러스 뭐 만약 무기를 안 썼다면 역시 폭발까지 그렇죠. 활용해볼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다시 차면서 일단 다음 턴 폭발도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네. 자 급한 건 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거 일단은 뭐 로데브로 한번 틀어봤고 네. 마녀까지도 나갈 텐데 여기서 문제가 힐보 이런 게 없기를 좀 바랄 거예요. 던 네. 선수는 이제 그치만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턴입니다. 힐보 말씀하셨는데 일단 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죠. 뭐 아니면 여기서 여교사를 그냥 교환한다고 생각하고 예, 포카를 써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본체 때리고 폭풍의 칼날 돌리면 2데미지씩 들어가기 때문에 네. 불리고 난 후에 여기서 교환해주면 필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폭풍의 칼날도 두 장이고 다음 턴에 이제 뭐 말리고스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폭
칼이 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죠. 아니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차고 있으면요. 네. 다음 턴에 필드가 뭐 죽지만 않으면 말리고스 마음가짐 폭패 칼날로 필드 다 정리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다가도 자, 어느 팀에 자, 드루이드 체력은 13이고요. 네. 정신 자극이 있었다면 아, 아직 9코스네요. 일단 이건 정리하죠. 네. 스페이 네. 수호자까지 나오나요? 나빠집니다. 아, 혼절 시키기. 이러면 뭐 일단 힐봇이랑 그렇죠. 두 개 하수인을 좀 깔아주는 게 좀 무난해 보입니다. 맹독도 나왔습니다. 네. 이번 턴에 살기만 하면 다음 턴에 이제 말리고스의 뭐 맹독, 마음가짐, 폭배 칼날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약간 고민하는 건 그냥 뭘 고민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들긴 하면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네. 맹독 코칼로 달렸을 때 다음 턴에 뭐 자기가 남은 카드들 말리고스가 더불어 킬각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상황 봐서 이제 혼절까지도 그냥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좀 더 힐이 안전하다라고 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무기를 소모를 해줬네요. 저는 네. 약간 다음 턴에 맹독의 어떤 이런 플레이를 생각하면 아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일단 번체를 때려줬고요. 자, 던 선수가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드루이드가 수세 몰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시작은 쿠앙쿠앙이 좀 야생의 포유가 두 개가 있거든요. 쿠앙쿠앙? 네. 요즘에 제가 자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입이 네네. 자꾸 아 여기서는 마땅치가 않네요. 아, 정리하려면 자구냐포 써야 돼요. 네. 네. 아니면 뭐 자연의 숲수 네, 자구나 수 쓰고 네. 자구냐포 사용해주네요. 자 이제 판볼란 선수도 이제 절개 두 장이 다 빠졌거든요. 네, 네 그렇죠. 맹스터죠. 독칼도 한 장 빠졌고요. 네. 사악한 일격 같은 카드도 있을 텐데 없앨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있으면 끝나긴 합니다. 네. 있으면 끝나긴 해요. 자, 두 선수 다 체력이 좀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포카 써야 된대요 이거는. 자, 네. 씁니다. 자, 말리고스의 자 폭풍의 칼날 폭칼까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루이드가 저 카드에 침묵을 걸 수도 있어도 제압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말리고스가 상당히 부담이 돼요.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플레이는 발토베들이 도발해 숲에서 이제 침묵권 정도? 그러면 킬각이 나오고요. 네. 아 근데 그거밖에 없죠. 네. 네. 이렇게 되면 판블라드 선수가 도적까지 졸업을 네.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거의 칼 나왔고요. 혼자 일단 SI까지 써서 자 잡겠죠. 이렇게 해서 펌블러 선수가 또 도적까지 졸업하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장현재 선수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아주 아주 불리해졌어요. 도적이 전사가 도적을 잡고 졸업을 하는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네. 도적이 먼저 이렇게 전사를 안 만나오면 졸업하면서 남은 게 드루이드거든요. 드루이드입니다. 천사 남았거든요. 장현재 그렇죠. 선수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건 그럴 수 있어요. 뭐 네. 성기사가 파마기사라고 예측했을 때 드루이드 상대는 충분히 할만하고요. 그렇습니다. 드루이드 드루조는 5대5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예전 방밀전사들에게 요새 방밀전사 또 잘 버티긴 하는데 네. 그래도 역시나 방금 예상하신 대로 드루이드가 상성은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드루이드가 세 판 중에 한 번이라도 약을 빨고 날리치기 시작하면 답도 없어요. 일단 판블라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갑니다. 네. 네. 자 이제 판블라 선수는 벌써 2승을 먼저 가져가면서 드루이드 졸업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지금 던 장현 선수는 그 1억의 사나이라는 인생에는 네. 약간 무색하게 아직은 네. 1승을 거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판블라 선수와 던 선수의 세 번째 매치 함께 보시죠. 지금 던 선수가 먼저 꺼내든 직업은 역시나 드루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어차피 뭐 다 이겨야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자 본인이 아까 흑기사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흑기사로 드루이드 드루전 미러 매치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겠다 또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드루 말고 다른 직업이 딱히 상상 좋지 않아요. 그렇죠. 애초에 네, 전사도 남아있다 보니까 그나마 성기사가 좀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차피 뭐 성기사나 드루이드나 그렇죠. 네. 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흑기사 손에 딱 쥐고 갑니다. 네. 그렇죠. 네. 갈드 나와라 나와라 노리고 있을 거거든요. 자,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네. 그 저희 또 던 선수는 시즌 1 때 이미 페페 네. 던던던 보여준 적이 그렇죠. 있었죠. 맞습니다. 네, 아직 모를 일이에요. 던 선수가 제일 바라고 있는 건 동전의 정치학 발톱이들이 도발 세워줘라. 네.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렇죠. 바로 썰 수 있거든요. 아유, 너무 고맙죠. 준비되어 있어요. 예. 네. 지금 나갈 준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로 드르드루전에서 판블란 선수가 발투패드를 대고 도발을 세우고요. 네. 그걸 흑기사가 썰면서 나가는 순간에 게임이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 봐도 될 만큼 상당히 유리한 문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발드를 끊어주면 정말로 네. 필드 싸움 그냥 역전이 돼버려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판블란 선수 흑기사가 있다면? 그거 모를 일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우선은 발드가 먼저 던 선수가 먼저 나와서 필드 네. 세워줬고요. 반대로 판블라드 선수가 네. 도발이 한 번도 안 나온다면 저기다 손에서 계속 놀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정말 후반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도발 안 할 수 있는 이런 비룡 뭐 플러스 그렇죠. 비룡 정신자극 천벌 드로우까지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럴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아마도 그렇게 해줄 것 같죠. 진짜 예 변수라고 하면 그 이거 천벌 이런 네. 고민을 했던 게 네? 아무래도 다음 턴 비룡 플러스 휘둘러치기를 한 그렇죠, 번에 그렇죠. 다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신작을 아껴주는 판단을 함으로써 다음 턴에 뭐 7코스트나 뭐 더 고코스트 네 라그나로스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7코스트는 동전이 있지만 이거 여기서 나갈 수 있거든요. 네 흑기사가 썰 수 있는 타겟이 생기거든요. 아, 네. 진짜 지금은요 이거 안 썰면요 쓸 게 없어요. 에이, 정말 여기서 진짜 욕심부리면 발투베들이 도발 세우고 망령으로 교환한 정도인데 네. 아 이런 큰 그러니까 너무 아끼다가 진짜 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못낼 수 있습니다. 아끼다가 그나마 여기서 도발 나와준 게 고마워요. 네. 강지석지 해야 돼요. 근데 욕심이 나요. 던 선수가 흑기사를 아직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네. 몰라요. 판블러 선수가 분명히 도발 나오면은 또 세울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판단 굉장히 좋죠. 네. 아끼다가 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으로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흑기사는 맞, 네. 맞아요. 네. 자본도 나왔고요. 네, 먼저 휘둘러치기가 야생이 보여. 네 이거는 뭐 휘둘러치기 사용해서 정리 깔끔하게 다 해주는 판단이 제일 무난해 보이긴 하고요. 아 망령끼리 뭐 교환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지금. 네. 그게 조금 기분 나쁘면 망령에 긁고 항상 교환해도 괜찮습니다. 딱 데미지를 맞추기 위해서. 네. 네 좋습니다. 네. 오 지금 예 네, 정권형이 나왔죠. 지금 잠깐 얼굴만 그렇죠. 살짝 나와가지고. 네. 제가 생각한 그게 맞나 싶었는데 맞네요. 예. 네. 정신자극. 트루 대 드루전에서 정고정은 정말로 예, 키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유도 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아, 써야겠네요.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네, 네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역시나 던 선수의 전쟁 모델은 훨씬 좋긴 하지만 네. 다행히 환블라드 선수도 그냥 불행 중 다행으로 정작이 네. 나와주면서 그렇죠. 자원장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정리해 줬고요. 완벽하군요. 체력 14가 남았어요. 네. 작은 야포인가요 이거? 네. 이쪽도 나와줬습니다. 네. 자 여기서 던 선수가 휘둘러치기를 잡아주는데 이러면 하수인이 또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판블라 선수가 여기서 하수인이 나오게 되면 지식의 고대장군 나오면 네. 게임 터집니다 그냥. 박사범도 있고요. 네. 무거운 것만 나와주면 돼요. 그냥 발드도 괜찮고요. 이건 내 대표예요. 이거는 이건 네. 아니죠. 뭐 물론 다음 턴에 만약에 작은 여기서 휘둘러치기 긁어놓는 것도 생각해보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하수인 싸움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여기서 상대가 먼저 하수인을 내게 되면 네.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죠. 한번 아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던 선수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네, 이러면 역전이 됐죠. 이제 발드 도발에다가 네. 벌먹기까지 그렇죠. 다 쓸 수 있고요. 다음 턴 킬각 잡을 수도 있고요. 천벌 뒤로 봐야 될 거, 예, 네, 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과연 나오는 하수인은 로데브. 한 번은 막을 수 있겠네요. 써야죠. 예. 네. 네가 보인다. 자, 던 선수도 이걸 안 잡았다가는 자군 야포에 네. 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영웅이 한 번 쓰면 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하죠. 네, 네. 천벌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정리까지 하겠죠. 자, 벌먹기를 깨지나요? 불안할 수 있거든요. 와! 2등상!
오늘 다 보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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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태장 선수랑 던 선수가 저희가 올킬러즈만 팀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두 선수 나이트메어 같은 팀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올킬러즈 팀이 도적을 연구한 동안 나이트메어 팀에서는 벌목기 연구를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 손님 잘 태우고 다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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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들러치기의 말투메들이 있어주겠죠. 이렇게 되면 다른 상대 아데포도 한번 버틸 수 있고요. 네, 네. 이 데미지가 부족해서 5대5 네. 이쪽 나와줬거든요. 아, 너무 크네요 이거는. 아, 네, 이게 너무 크네요. 그렇죠. 이러면은 자연의 군대가 나와라는 희망도 없어지고요. 그렇죠. 아, 아~ 땅 나왔는데. 땅 나왔는데. 아, 지금 하늘 한번 딱 쳐다봤거든요. 에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자, 이거는 이제 이번 턴만 살아라. 그럼 내가 이긴다라는 판단인데. 직감하고 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건 선수도 저 왼쪽 카드들 계속 모아뒀거든요 지금까지. 쓰지 아 않게. 이거 뭐 야포 야포 써도 되고요. 네. 네. 자,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쾌각이 네. 잡히게 됐네요. 네. 페페 던던던 가나요? 어 일단은 페페 던까지 나왔어요. 네. 네. 자, 하지만 남은 직업들이 쉽진 않아요. 네. 네. 일단 전사가 가장 큰 산이겠고. 이 전사가 어떻게 졸업하느냐. 그렇죠. 따라서 좀 이번 경기, 이번 매치업 좀 승패. 맞습니다. 분명히 유리한 고지는 판블러드 선수가 가지고 가고 있고 아직도 스코어도 앞서 있지만 네네. 그리고 남은 직업 상성 매치 자체도 판블러드가 괜찮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또 이 하스톤의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전사대 드리드도 힘들다고 해도 뭐 못 이긴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아직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는 또 치열해야 재밌거든요. 네, 네. 그렇죠. 최근에 또 박매전사가 드루 잡는 그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아 근데 전 판블라드 선수가 우승할 거에 한 표를 걸었었죠. 아 그렇네요. 이야, 판블라드가 이긴 거다 진배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경기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자 전 선수가 다시 한번 전쟁을 꺼내주고 성기사 컨셉을 아직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사실 또 약간 기대를 하긴 하는데 네네. 여태까지 거의 기대해도 마지막에는 역시나 뭐 네. 거의 비슷한 컨셉이긴 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무가오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흑마무사를 벤했다는 것 자체가 무가오는 아닐 거고 네. 아무래도 뭐 파마나 네. 아니면 미드기사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죠. 네. 자 무기 차놓는 판단을 했고요. 오 이러면 판블라우 선수는 동전의 망령 그냥 아. 망령 벌목기까지 너무 좋죠. 네. 네. 난투 각이 좀 이쁘게 잡히느냐 이런 거 이런 싸움이 좀 클 텐데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저 주매 군주도 나온 친구 주고요. 네. 한꺼번에 난투를 그렇죠. 쓸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는 여기까지는 그림이 완벽했어요. 문제가 난투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비벼졌던 건데 맞습니다. 이번에 난투가 있습니다. 어 이거 무기한테 때려놓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 무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무기 지금 거의 삼돌이에요. 네네. 어 이거는 스페소자가 들어가 됐고 일단은 아 여기서 이거를 잡아주는 판단도 할 수 있고 벌먹기도 있는데 네 난투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벌먹기를 안 나가고 그냥 정리한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 자 그랬는데 저기서 또 뭐, 무슨 카드가 나올지 모르죠. 그렇죠. 아니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제일 좋은 건 역시 타우리산이겠죠. 네, 그렇죠. 지어주니까. 네. 죽을 때 죽더라도 타우리산 하나쯤은 괜찮잖아.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역시나 벌목기를 그냥 내준 판단. 아니면 네. 여기 뭐 숲의 소자가 나가면서 잡는 판단, 아니면 그냥 영웅력으로 잡는 판단.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네. 벌목기가 나갑니다. 그럼 넘기고요. 자, 네, 일단은 뭐 벌목기 깨보겠고. 다음 턴에 만약에 주권이 잡히게 되면서 하늘색 나온다. 아, 저 아까 흑기사를 보고 나니까 도발용부터 네. 흑기사가 떠오르네요. 휘둘러치기. 자, 저 망령 정말 아끼고 있는데 전사 상대로 정말 난투 언제 맞을지 몰라. 예, 지금 네. 나갈 타이밍이죠. 사실 잘만 묵히면은 굉장히 뭐 좋은 장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네. 전사 상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뭐 구더기만 구더기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예, 저거까지 잡고 죽음의 군주까지 영능으로 잡으면서 그렇죠 필드 세 마리면은 충분하거든요. 자 과연 여기서 나온 하수인 중요한데 네. 일단 뭐 아까랑은 다르게 제압기는 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과연 자 나오는 건 비룡이 나왔습니다. 네 난투를 쓰기가 이쁘죠. 이 정도면 그렇죠. 충분히 이쁘고
그리고 약간 난트로 의식하면 이거 살포로 잡을 생각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까워요. 아까운데.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아, 돌 넘겼습니다. 네. 자, 일단 말씀하신 것 각은 예쁘게 나왔어요. 네, 정말 이뻐요. 자, 안습니다. 막역까지도 망령 살면 4분의 1의 확률로 도발이 살면 제일 좋겠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기력만 안 살면 막역. 도발이 살았네요. 이럴 수 있나요? 네, 이럴 수도 있네요. 너무 좋네요. 예, 예. 이게 왜 크냐? 아, 막역을 아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드루이드가 다음 턴에 지구식의 원형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필드를 압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네네. 전쟁에 시간을 주게 되면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무기 네. 차고 그렇죠. 이거 때리고 그다음 고통의 생사지까지도 나가고 예 네. 네. 고통의 생사지까지도 만약에 여기서 고통의 생사지 안 잡고 지식의원형이 나가면 드로우 상대가 많고 볼 수 있고요. 네. 어, 안 나갔네요. 네, 이제 방어도만 네. 네. 아무튼 다음 턴에 또 확장적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드로우 두 장을 자 네. 무기에 지식의 고대정 나가면 무기에 너무 쉽게 끊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저는 얘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그렇죠. 오 데미지도 아, 좋죠. 근데 이게 판블라 선수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아프 나왔어요.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동일한 하수인 두 개가 있을 때 꼭 그 가운데 하수인을 내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이런 거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이 중요하니까요. 네네.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도 항상 이거 저 가운데 안 내놓으면 시청자분들이 화내요. 좀 맞춰달라고 좀. 네. 벽돌 나왔고요. 네. 전사가 하수인을 먼저 깔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사가 드루이드를 이기는 그림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요새는 이런 게 있어요. 하수인 나오는 거 뭐 방패 밀쳐내기 무기 마무리기로 딱딱 끊어주면서 네. 드루이드가 손에 자연의 군대 야생포에만 꼭 들고 이거 언제 쓸까 언제 쓸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지는 그림 나오거든요. 네. 많이 나오죠. 네. 침묵 걸어졌고요. 아 전사가 예. 네. 슬슬 버티는 그림 나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왔으면 버티는 그림 진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자 먼저 뭐 벌목길 깨봐도 될 테고요. 네. 아, 돌. 그냥 보죠. 방패요 전사. 아 좋죠. 아 잠깐만요. 자 이게 이래서 벌목길을. 네. 아 근데 이거 당황했죠. 아 이거 벌목길 못 나가요 방패 네. 전사가. 잡으려면 무기를 들으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럼 못 나가요. 코스가 코스 때문에. 야 이게 와 이거 많이 말렸습니다. 저거는 오늘 벌먹기에서 왜 이렇게 예, 뭔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것 같은데. 극과 극을 보고 있어. 1등 손님과 네. 진상과 네. 다 보고 있거든요. 나이트메어 팀 벌먹기 연구했는데 벌먹기 뒤통수 치네요. 네. 아 큽니다 이거. 너무 커요. 그럼 무기 끼고 그냥. 네 무기를 껴야 되겠죠. 이제는 예, 나만 손해 볼 수 없다. 네, 네 그렇죠. 스피드도 잡아주겠죠. 방패 여전사가 나가 있었으면 이거 드루이드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렇죠. 없어요 지금 필드가. 자 영문력까지 상해 주겠고요. 네 이러면 뭐 여기도 지식의 고대정도 나가면서 천벌로 끊을 수도 있고요. 필드 갖고 올 수 있죠. 말투 드루이드.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식의 고대정령의 천벌 가장 이쁘고요. 자 근데 아직도 이제 던 선수가 이렇게 막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뭐 방패 밀쳐내기 마무리 일격 다 정리할 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네르바르 궁극군주는 정리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이거 예. 드루가 보통은 네. 이제 손패 말르면서 지식의 고대중 안 나오고 드루 못 보고 이러면서 네네. 많이 힘들어지는 건데 너무 드루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론마시 에스크림의 방패 밀쳐내기까지 사용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아 예 그게 네.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무난한 바이사. 건 밀쳐내기 쓰고 방패 여전사 영능력 정도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약간 나이런 사냥꾼이 손에 없을 때는 그런 맛이 괜찮아 보이지만 나이런 사냥꾼 의식하면 네, 역시나 그렇죠. 하수인이 나가는 게 그렇죠, 그렇죠.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줍니다. 방패 밀쳐내기로 정의를 또 해주고요. 그리고 저건 안 잡아주겠죠? 네. 지금 방패 여전사가 안 나간 이유도 굳이 따져보자면 저 네. 네르바르 그물군주가 교환을 안 되도록 네. 작은 야포 작은 야포. 자 이거 네. 다 모으긴 했어요. 네. 필드만 남기면 돼요 이제. 아 이게 진짜 근데 자군야포를 과감하게 써줄 땐 써줘야 되는 게 네. 아 저거 아꼈다가 정말 말 그대로 자군야포 두 세트만 손에 들고 있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 그물군주 때문에 비룡휘들이 원래는 좀 네.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본인도. 던 선수 지금 방패 여전사 대신 누더기 골렘을 내주면서 저 교환을 안 되게 한 판단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죠.
자 들어봅니다. 살아있는 불이. 자 지금 일단 하수 있냐는 아 애매하네요. 네. 발대 일단 도발이 무난한데 문제는 도발이 이제 여기에 막 방패 민첨했기에 그렇죠. 너무 이쁘게 끊긴다는 게 너무 이쁘게 네. 정말 예쁘게 네. 두고 보세요. 찾아낼 거야. 네. 자 이거는 일단은 뭐 방패 민첨했기는 네,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상대는 난투 없거든요. 네, 그렇죠. 드루이드는 네. 정말 하수인이 강력하지만 예, 제압기, 뭐 광역기 같은 거는 별로 이제 약한 직업 중 하나다 보니까. 오, 이거는 그물근주 잡으면서 사실 다 낼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서. 잠시만. 예, 그냥 그물근주를 계속 아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 생각이 없습니다. 오, 저는 구물군주 어차피 이제는 네, 교환해도 교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잡고 그냥 군주까지 죽음의 포기까지 나가는 게 어떨까 그렇죠. 싶은데 그렇죠. 차라리 그게 조금 괜찮아 보였는데 네. 일단은 이런 선택을 해줬고요. 이렇게 네. 되면 정리는 깔끔하게 됩니다. 미군 일러치기로 깔끔하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타우리산이 지금 잡혀있고 톰페는 자군 쿵쿵 네 쿵쿵 쿵쿵이에요. 그렇죠. 어? 근데 여기서는 영웅능력 트라트 영웅능력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요 체력이 지금 30에다 36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앞에는 자군, 야포, 정신자극, 야생포에서 30대밖에 안 들어가요. 네네. 그러면 영티요 네? 이거 삽니다. 네 마상 신화배운 걸 환영. 일단은 자, 이게 예, 여기서 네. 근데 만약에 타우리스를 내게 되면 그렇죠. 자군 야포야포 초 필살기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군 네. 야포야포 이게 데미지가 몇이었죠 그게? 뭐 22 플러스에다가 8 자, 계산해라 노예들아 6, 어서 18 12 더하기 40 데미지죠? 40 데미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계산 안 하고 맞습니다. 지금 계산 끝났습니다. 아, 표정이 굉장히 간사했어요. 지금 아니에요. 이거 시청자들 보셔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간사한 표정으로 맞습니다. 네. 아, 맞네요. 예. 네. 일단 40 데미지예요. 빈필드에서 40 네. 데미지입니다. 일단은 그렇죠. 예. 자. 아 계산했어요 저도. 아, 예, 왜 그러시죠?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킬각이죠? 짜야 짜야 갑니다. 아~ 와 이게 되나요? 근데 지금 코스트가 그렇죠. 예. 아 코스트가 네네. 안 되죠. 뭐 한 방에 어차피 안 되지만 흥분 흥분하셨군요. 예예. 예, 예. 예, 너무 흥분했네요. 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드루이드가 박밀전사한테 지는 그림이 딱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톤에 이렇게 초필살기 뭐 자군 야포 야포만 해도 엄청난 초필살기인데 그걸 가지고도 못 이기는 그림이 종종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 자군 야포 하나 쓰고 정자 네. 쓰고 박사분 내고 네. 일단은 아니면 자군만 쓰고 예 네, 그렇죠 자군만 쓰고 필드 나가고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여전히. 근데 저 전사의 방어도를 뚫을 만한 하수인이 남아 있느냐고 좀 근데 여기서 이 박사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박사분을 일단 먼저 자, 과연 네, 줍니다. 방패어 전사 슬슬 버틴 카드 나오고 여기는 뭐 난투 써야죠. 아니면 뭐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 난투. 네 쓰네요. 네, 자, 자 과연 남는 거 중요하거든요. 과연 아예 전선생 입장에서 진짜 다행이에요. 4 데미지 아프긴 하지만 안전하게 뭐 죽음의 군주 쓰고 영웅을 쓰면 폭탄 잡고요. 그렇죠. 킬가 안 나오거든요. 네 안 나와요. 자 그럼 마무리 격도 있고 이제 드루이드 하수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네. 저 방어도 못 뚫고 자외대문대 야생의 포 잡고 있다가 네. 말라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수인이 없으면 결국은 말라 죽는 거고 아 이거 나이런 사냥꾼이라도 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바일드 도발에 나이사까지 네. 네. 급한 건 드루이드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예전에 엘리스타 식구 박멸전사가 아니라 일반 박멸전사 옛날 네. 박멸전사 상대할 때는 급한 건 전사였거든요. 그렇죠. 드루는 그냥 하수인 내다가 버티면서 네. 꽝꽝꽝 때리면 됐는데 너무 잘 버텨요 요새는. 요즘 제압기가 워낙에 많아졌다 보니까 예전보다도 맞습니다. 강타 플러스가 됐고 네. 그런 카드에 의해서 다 끊겨버리면은 결국은 드루이드가 말라 죽는 그리고 트루아트도 굉장히 크고요. 맞습니다. 일단 방패 막 써보고요. 자 나오는 카드는 보물지도 안전하게 네. 방패 여전사의 마무리 일격은 조금 고민해 보나요? 저 쓸 것 같거든요. 네, 쓰는 네. 게 아무래도 무난하죠. 네. 네. 자 체력 41이에요. 아까 얘기한 자군 야포야포 써도 안 죽는 데미지입니다. 네. 자 여기서 진짜 저 중후의 군주에서 큼지막한 하수인 네. 남아 있는 하수인이 근데 이거는 박사분 빠졌고요.
이거 필드싸움 해야 돼요. 드루가 이제 자구냐포로 키약 잡는 거는 생각하기에는 네, 힘들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자구냐포 쓰면서 필드싸움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과연 자, 네, 하진이 없어요. 아직 잠깐만요. 하진이 없어요. 야 없어요. 이러면서 일단 2대2 팽팽하게 네. 만들어가는 전 선수입니다. 이게 진짜 뭐냐면 드루이드가요. 네. 드루이드가 박밀전에서 요새 이런 색으로 꽤 많이 줘요. 아, 저는 순간 렉인 줄 알았어요. 네네. 페페 던던. 네, 던던까지 왔습니다. 네. 남은 지금 성기사인데 만약에 파마기사라면 충분히 할 만해요. 충분히 할 만하죠. 네, 이건 이제는 분위기가 던 선수한테 왔어요. 네. 네. 더 이상 불리하지 않습니다, 선수. 네. 네. 이게 지금 던 선수가 아니 저 텀블러 선수가 이렇게 고개를 네. 밑으로 내렸거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경기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 보시겠습니다. 자, 던 장현재 선수가 성기사를 끝까지 아꼈던 이유가 네. 있었네요. 네, 이건 무가오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드루이드 상대로 힘들다. 네. 네. 아직 아니 근데 아직 모르는 게 힐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아직 멀로 아직 안 보였거든요. 네. 네. 하지만 네. 네. 과연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무가오 재밌겠는데요? 처음 보시는 건가요, 이번에? 경기로는, 네, 대회로는 지금 진행해서 처음 보죠. 자, 일단 몰록을 깔았고, 아, 몰록이. 몰록을 깔았고. 아, 몰록 보이네요. 네. 예. 아, 제가 저 살아있는 뿌리가 귀여운 몰록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자, 네. 네. 그렇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여러분. 네. 살펴보세요. 조심해주고. 일단 이 상황도 드루이드가 충분히 할 만한 네, 매치긴 해요. 네, 많이 유리해요 드루이드가. 이거는 그런데 확실히. 또 아까 또 박밀전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멀루 기사가 또 모르긴 그러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긴 네. 합니다. 일단은 무가올 네. 자체가 필드 제압기는 있긴 해요. 근데 단일 카드 제압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광역기는 충분한데 단일 맞습니다. 제압기가 없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드루이드 한두 하수인만 남게 되면 자구냐포에 킬각이 쉽게 잡히는 그렇죠. 그런 그림이 너무 자주 그려지긴 합니다. 아, 네. 판블라 선수 오늘 위치 잘 한번 볼까요? 아 그럼요. 꿀자리를 딱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저런 걸 신경을 안 썼는데 자꾸 네. 보다 보니까 중독되네요. 네. 일단은 정리는 가능하죠. 네. 정리해야죠. 근데 정리하면서 딱히 다른 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네. 에, 그러면 교환이 또 그렇죠. 멀록한테 교환이 되고 추가로 만약에 푸르나가미 전사 같은 멀록 카드가 추가로 있다면은 또 필드 살리면서 또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지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네, 정리를 해줬네요. 자, 이렇게 되면 네. 멀록 전투장 살리면서 네. 성기사가 잡을 수 있고요. 알도르는 정말 잘 나오네요. 네. 알도르 좋죠. 다음 턴에 이제 오코스부터 드루이드는 묵직한 하수인들 많이 나오는데 그때 알도르, 울다만 이런 카드 참 카운터 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지식의 고대전이요. 막내 한 번 나와주니까. 네. 자, 일단 다음 턴에 타우리스자는 가지고 있지만 역시 던 선수도 청등 그리고 광교의 함수사 이 콤보가 네. 있기 때문에 타코스로 모든 필드를 쓸어버리는 정말 궁극의 콤보거든요. 네. 광교 해염술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는 뭐 영능력은 일단 사용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광교 해염술사를 내주느냐 안 아껴주느냐 판단 정도인데 하나 내줍니다. 이제 막나니 같은 목소리예요. 누가요? 광교 해염술사 나올 때 목소리가 좋아하냐. 똑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놀랬어요. 제가 저 카드가 되게 갖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나올 때마다 약 올라가지고 네. 얘랑 안녕 안녕 이 두 개가 제일 싫더라고요. 나올 때 목소리가 화가 그렇죠. 나요. 사람 화나게 나는. 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타우리스보다는 벌목길 영력과 그리고 저 망령까지 나와서 전부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고요. 네. 그렇죠. 그래놓고 다음 턴에 지지 영력 들어올 본 후에 그 다음에 타우리스를 줄이는 게 멀록기사 상대로 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드루이드가 급하게 뭐 서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네. 타우리스산 나가면 뭐 지는 검도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염술사는 어그로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신성화만 있어도 다음 턴에 다 정리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망령이 아깝긴 한데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네 그러면 뭐 무난한 건 역시나 영능 정리 그리고 별목기 다음 턴에 지지고 대정령.
준성 씨는 아마 예, 네. 말씀하신 대로의 선택의 네.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선택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이제 던 선수. 저는 이쯤 되면 이제 벌목에서 뭐가 나올지 계속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오늘 지금 모든 지금 극과 극의 손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자. 정리나 주는 플레이를 하네요. 네. 네. 손에 아무래도 광기 화염술사와 평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몰아서 정리하겠다. 받으러 갔고요. 비룡 나왔습니다. 급속 그리고 하늘빛 비룡이고요. 네. 일단 저 로뎀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죠. 일단은 네, 장현재 선수, 던 선수 같은 경우는 드로우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차라리 평등을 써버리고 애도까지 쓰는 각도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자, 깔끔하게 정리할 거면 뭐 아니면 무기랑 이제 알도르로 지식의 고대장을 잡고 그 다음에 누더기 나가는 판단 그럴 수 있겠고요. 네. 아니면 여기서 광기염술사 엄숙한 애도 사용할 수 있는데 조금 저 광기 평등 콤보를 생각하면 아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 사용해 주네요. 네. 네. 워낙에 드루이드전이 네. 각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세 네. 마리 이상 까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광기 평등이 충분하다. 역시나 가장 급했던 건 드로우였거든요. 네. 자, 신성아 일단 드로우 보고 방역충원 해주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이제는 타우리스 나갈 만하죠. 아, 이제 나갈 만하죠. 네, 빈필드거든요. 네. 이제는 타우리스산의 필드를 이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자. 이러면은 예, 건 선수도 지금 정리하려면 신성아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중상관의 수호자 같은 카드가 안 나오면 네, 그렇죠. 살릴 수 없어요. 게다가 상대는 드루이드입니다. 그렇죠. 아까 못 맞은 자군이 아프 맞을 수도 있거든요. 두턴 살면 파멸에서 오병 파멸의 연자. 네. 파멸에서 오병. 아 이거 신성화 쓰기 정말 아까운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는 뭐 신성화의 파멸의 연자. 네, 그 정도. 방법이 있겠고요. 그게 제일 무난해 보이네요. 네. 네. 파멸의 연자가 이제 다음 턴 상대 이제 드루이드도 한번 쉬게 만들어준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는 안 나갈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지금 이제 신성화까지가 얘기했던 플레이였다면 파멸의 연자 드루는 아주 좋은 드루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근데 던 선수가 생각보다 멀록이 지금 중계 멀록 전투자 한 점밖에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럼 저 무엇이든 가능하다 혹은 10코스가 돼도 애매할 수 있고요. 네. 아 이거 쉬기 싫은데 템포를 올리고 싶은데 여기서 아... 좀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냥 비룡으로 드로우 한장 보고 벌목기를 던져놓는 판단을 생각해볼 만한 게 어쨌든 그렇게 되면 드로우 한장에다가 벌목기로 나오는 2코스 할 수 있는 필드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게 아니면 그냥 발톱에 들어도 본체한테 때리고 네. 벌목기에서 나오면 다음 턴에 뭐 야생의 포효 이런 걸로 또 킬걸 노려볼 수 있겠고요. 아 근데 비룡도 워낙에 네. 어그로가 높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벌목 말씀하신 대로 네. 한다면 이제 벌목기 정도. 네, 벌목기만. 아 그렇죠. 그런 방법도 네. 할 수 있겠고 네. 이번 턴을 그냥 넘기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떨? 그냥 넘기죠. 아 그냥 넘겼네요. 네네. 그냥 넘기는데요. 아직 여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지금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 확신을 차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넘길 수, 아,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 넘길 수도 있죠. 선수들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취향도 있고. 자, 이제 멀록 두 번째 멀록 세 번째 멀록까지 나왔고요. 아, 네. 안 그래도 좀 궁금해서 멀록이 네. 너무 안 나와서요. 네. 만약에 여기서 야생의 포유를 찾는다면요, 판블라 선수 로데브까지 내면서 필드 잡아줄 거야. 그렇죠. 로데브의 비룡 정도. 발토드레이드. 이거 아니면은 네. 네. 로데브의 사실 돌진을 세우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아 돌진으로 본체 네. 때리는 네 네네. 좋죠. 이건 예 네, 돌진 세우는 것 네, 같죠. 네 지금 돌진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데브를 차라리 예 한 번 더 아끼고 그 다음 턴은 네. 키가 보는 쪽으로 하고 지금 뭐 야생 포유도 없기 때문에 로데브 지금 쓰기보다는 확실할 때 나가고 싶거든요. 네. 어디를 공격인데 예 네, 일단 도발로 네, 도발을 세우면서 마무리 졌습니다. 네. 이래야지 지는 거면 안 끊기기 때문에 평등. 자 이렇게 되면 여기도 평등 신성화 한 번 더 생각해볼 만 하거든요. 할 수 있죠. 아 근데 드루이드 손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게 마지막 평등인데 마지막 신성화랑 아까도 계속 우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던 선수도 여기서 로데브 정리했다가 로데브 나면 끝난다라는 그렇죠.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서 할 수 있는 판단이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적어요. 네. 평등 신성화에 뭐 거먹는 멀롯 혹은 전투 대량을 내놓은 판단 정도 제일 무난해 보이고요. 와 아 이거 예. 말씀하신 대로 평등 신성화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멀롯까지. 전투 대장 잡았고요. 네.
이제 저 늙은 저먹는 멀록도 네. 정규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또 뉴스가 전해졌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카드긴 한데 켈빈 메카토크라든가 거목록 멀록 같은 게 정규전 사용할 수 없다. 야생에서만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덱도 이제 얼마 남지 네.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말이죠. 노인을요? 네. 네. 늙었으니까요. 거목록 멀록은. 알겠습니다. 네. 공경하겠습니다. 아, 은퇴하는군요. 이제 저 처음 알았네요. 이거. 네, 저도요. 아, 예. 안 나온다는 거를. 아,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하니까 제가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또 불안하네요. 네. 아,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왜 기가 죽었어요? 네. 아까 그 하나 때문에. 네, 아니, 뭐. 아, 누가 우리 철수아재 귀를 죽이고 그래요? 빼. 자, 이번에 이제 네. 다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판블라 선수입니다. 네. 아, 로데브 사용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음 턴이 이제 뭐 무엇이든 가능하고 카드가 이제 깔리게 되면 뭐 멀리 죽은 건 얼마 안 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 턴에 야생의 포를 찾겠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것까지 나가면서 예, 정신 자극 또 활용도 해볼 생각인 것 같아요. 물진폼으로 본. 아, 아 예. 그리고 벌목까지. 자, 승부를 걸었습니다. 예. 네. 광역기는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로데브도 나왔고요. 그렇죠. 사실 2대2 팽팽한 네. 상황입니다. 네. 일단 낡은 치유로봇이 나와줬고요. 그렇죠. 이거 일단 필드가 살아남게 되더라도 다음 턴에 자연의 군대 휘둘러치기 손패만으로는 킬각이 안 나와요. 대기가 그렇죠, 모자랍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오른쪽에 나온 야생의 포유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이게 전투 대장이 나가도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네. 발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일단 지능검 써야 되고 교환에 뭐 도발. 도발이 그나마 무난한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해주고 도발 세우고 마찬가지 그대로 지금 플레이를 네. 하고 있습니다. 던 선수. 아 이게 던 선수도 저 무엇이든 가나오가다 카드가 좀 이쁘게 나가고 싶으면 빨리 네네. 멀룩을 초반부터 줄여놨어야 되는데 지금 아 두자 나와주질 않아서 말이죠. 근데 네, 그렇죠. 이쪽은 또 비룡도 잘 붙었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 만한 건 상대가 평등 주장을 다 썼단 말이에요. 다 썼죠. 신성화도 네. 다 썼고 그렇게 되면 이거 성기사가 정리하기 또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이든 가나오가다 카드도 지금 뭐 멀룩 9장밖에 안 줄였고요. 네. 맞습니다. 아 휘둘 그냥 달린다. 자 과연 벌목기 네. 정리 안 해주나요? 안 할. 어, 자 과연. 자 이번엔 또 나와줬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네. 네 아, 이거 근데 정리 하고 힐봇을 써야 되는 상황. 그렇죠. 상황이라도. 어 근데 이거는 아 정말 피곤하게 되는데요 이거 정말. 허허. 지금 죽은 멀록도 두 개밖에 없어요. 거북이하고 네. 전투 대장 하나씩 죽었는데. 네 이거 무각은 절대 못 쓰고요. 그렇죠. 이러면 그냥 정리하고. 힐보 두 개 다 써야 되겠는데요? 두 개 다 써야죠. 네. 사실 이거는 펌블러스 입장에서 나쁘지가 않은 게 아 물론 뭐 다른 좋은 카드가 더 많긴 했지만 네. 스펠 수호자가 죽을 걸 얘가 대신 맞으러 쳐. 아 그렇네요. 그렇죠. 일단은 체력을 채워줍니다. 자 체력은 30. 좀 오랬고요. 아 정신자극. 네. 자 비룡 들어오겠죠. 네. 다음 카드는 야생이 보여. 자 이제 판블라스 어깨 폈습니다. 네. 네. 자 모였다. 그리고 성기사는 광역기가 전부 평등이 다 두 장 다 빠졌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역시나 나이런 사냥꺼제 내놓고 광역기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제가 계산하기로 신성화가 두 장이다 썼는데 한 장. 아 타우리스산에 한 장 썼나요? 아, 두 장 다 썼나요? 타우리스산 네, 한 번 네, 쓰고 네, 한 평등성 아 두 장 썼네요. 네 다 썼죠. 네, 이렇게 되면. 네. 아 이 무각을 하나밖에 돌진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 두 장 나오는데 네. 아 정말 갑갑하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딱 끝났거든요. 네, 25 데미지 예. 아 살아있는 분도 나왔고요. 28 데미지까지 네. 없었어도 킬각이었지만 그렇죠. 아 페페 던던에서 막혔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 이게 그냥 물론 던 선수가 전략적인 어떤 상황 판단을 세우긴 했는데 네네. 오 차라리 그냥 판블라드 그러니까 평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네. 뭐 파마기들 파마, 네.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드루이드를 밴을 못 한다는 못 하는 상황이면은 그렇죠. 확실히 좀 무가오를 쓰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밴이 그렇게 되면 지금은 흑마법사를 밴을 했었는데 네. 글쎄요. 왜 흑마법사를 뵈는지 약간 의심이 예,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일단은 결과적으로 페페 던던에서 판블라드 선수가 막았어요. 네. 두 네. 번의 던던던은 없다는 그렇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대 2로 판블라 선수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매치, 2매치가 일단 모두 종료가 됐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3매치와 4매치 홈비 타임 그리고 로맨틱 겨울과 서렌더 경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잠시만 쉬었다가 돌아올 테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요. 남은 매치들도 함께 즐겨주시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세 번째 매치 홈비 박준규 선수와 타임 박종남 선수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